2023년 버전 회사에서 살아남기 MBTI 직장생활백서로 알아볼까요? MBTI란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 유형 검사로 총 16개의 유형이 있습니다. 직장인별로 모두 다른 MBTI 하나하나 분석해볼까요? 이 유형의 사람들과 I 유형 사람들의 차이는 이렇습니다. S유형인 감각형과 N유형인 직관형의 차이입니다. 사고형인 T와 감정형인 F의 차이점입니다. T에 해당하는 인식형과 J에 해당하는 판단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. 각자의 성향을 분석했을 때 서로를 보완하고 능률을 올려주는 궁합은 이렇게 됩니다. 비슷한 타입의 유형이라 업무를 할 때 다툼이 없는 MBTI 궁합은 이렇게 됩니다. 각자의 성향에서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해 서로 잘 맞지 않는 조합은 이렇게 됩니다. 방식이 달라서 서로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는 MBTI 조합은 이렇습니다.